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나 위버스. 안녕하세요, 다이몬입니다. 안녕하세요, 다이몬에서 랩과 비주얼을 맡고 있는 렉스입니다. 안녕하세요, 다이몬에서 랩과 재간둥이 막내를 맡고 있는 조라고 합니다. 네, 일단은 대박 네.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데요. 네. 먼저 이 한눈에 봐도 지금 헤어스타일하고 지금 패션이 정말 독특하고 눈에 띄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이런 헤어스타일,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이제 하게 됐는지, 본인들의 좀 의지가 아닌 회사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지, 아니면 이제 이런 스타일 하고 싶다라고 이제 본인 주장을 하셨는지 궁금하고, 이제 보니까 그 아까 뮤직비디오 두 편 보니까 그 희 씨랑 그 조 씨 좀 이상한데 아무튼 머리 헤어스타일이 살짝 다르더라고요. 이게 이제 그 때마다 각각 달라지는 건지, 아니면 좀 더 앞으로 더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기대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. 부탁드릴게요. 네, 조입니다. 첫 번째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. 대표님이 처음에 컨셉 회의 때 이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, 컨셉 시안이 나와서 이제 딱 봤을 때 너무 특이해서 좀 눈이 갔다 생각을 했는데, 이제 저한테 머리가 오게 돼서 처음에는 이게 제가 잘 소화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, 막상 시안을 받아보니까 좀 멋있는데 하면서 좀 거울을 보면서 좀 이제 포즈도 취해보고 이제 랩도 좀 해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서 좀 자신감이 좀 엄청 생긴 것 같습니다. 분위기 좋아요. 지금 기자님들 다 웃으셨어요. 네, 희입니다.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약간 다양한 컨셉에 엄청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컨셉을 시도해보고 싶고, 앞으로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그 조 씨 있잖아요. 그 뭐 헤어스타일에 대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, 좀 더 뭐 명칭을 좀 어떻게 불러야 된다든지, 그리고 뭐 좀 어떤 의미를 혹시 담고 있다든지, 그리고 뭐 의상을 좀 갈아입을 때라든지 준비할 때 자체가 좀 굉장히 좀 고충이 많을 것 같거든요. 좀 뭐 몇 시간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뭐 그런 그 뒷이야기 같은 걸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헤어스타일 명칭은 일단 스파이크 머리라고 부르고 있고요. 네, 이 머리를 하려면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헤어쌤이 직접 해주시는데,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세우시고 이제 젤로 이렇게 잘 발라주시는데, 네, 너무 멋있어서 맨날 헤어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맨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아니, 의상 갈아입을 땐 힘들 것 같아요. 네, 이제 네, 조입니다. 네. 의상 갈아입을 때 이제 상의를 이제 잠깐 벗어야 되는 시간이 오는데, 이제 한번 벗으면 이제 부러질 것 같던 머리가 이제 다시 뿅 다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만큼 탄력 있게 네 아~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좀 네 저희도 신기했습니다. 벗는데 옷 다 찢어지는 거 아닌가? 네, 저희가 이제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혼자서는 절대 못 벗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셋 또 다시 헤어스타일을 꺼내서 좀 그런데, 그 K-pop 팬들이 헤어스타일 때문에 처음 알게 된 분들 처음 알게 된 분들이 되게 많은데, 이제 그렇게 헤어스타일 때문에 처음 알게 된 분들에게 본인들이 어떤 매력이 있다, 어떻게 하면 그 팬들 그렇게 헤어스타일 때문에 오신 분들을 다시 잡을 수 있을지. 일단 저희는 일단 저희 헤어에 사실 부끄럽지 않고 되게 당당하게 저희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앞으로 어떤 더 특별한 헤어가 와도 저희는 최대한 다 소화를 해서, 이제 앞으로 조나 희가 아니라 다른 멤버들이었어도 저희는 많이 다 소화를 해서 앞으로도 더 특별한 헤어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.